삼척의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망사고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해수욕장 안전관리 책임자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전관리 책임자인 A씨는 2019년 7월 삼척 덕산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대학생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안전요원 2명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